자, 오늘의 메뉴 티몬과 품바 먹방. 오늘의 메뉴 차돌박이를 쓸어 넣은 짜파게티 4개, 2개씩 2개씩 갈랐습니다. 반갈에서 반갈. 이것도 설명해 주셔야죠. 팬이 선물해준 실비김치. 반갈 맞아요. 이 양이 보세요, 이거. 맞죠? 반갈? 차돌박이 진짜 맛있다. 실비김치가 뭐 그렇게 맵대. 저 처음 먹어봐요. 나도 한번 안 먹었어. 보내지 말래니까 자꾸 저뭐 스테비아 토마토랑 실비김치랑 또 보내주면 아까워서 내가 다 버리지 못하니까 먹는데 이제 먹을 거 보내지 마세요. 제가 그 먹방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길게 썰어 먹더라고요, 실비김치를. 왠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한번 배추김치는 원래 이게 드셔보세요, 한번. 국룰이니까. 아, 이거 상식적으로 양념 너무 많이 묻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먹는 거래요, 원래. 아, 이게 너무 먹, 이건 좀. 먹어보자. 실비김치. 입에 넣는 순간부터 이건 아니다 싶을 거야. 아, 너무 맵다, 이거. 뭐야? 먹고 가버린 미션은 성공했습니다. BJ 축하해 뿔 불쌍. 아, 먹고 가버려? 짜파게티 먹고 가버려? 아! 야, 가위바위보에서 먹자, 이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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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상대방이 집어주는 걸로 먹기. 이걸로 가자. 아니, 양념이 맞아요, 이게? 맞아. 원래 그렇게 먹는 거라며, 니가. 개맵네, 이거. 그래도 짜파게티를 먹으니까 그나마 좀 이게 진압이 돼요. 중화가 된다? 네. 직장 내 괴롭힘. 맛이 어때요? 맛이 어때요? 짜증나요, 맛이. 그게 짜증나지, 맛이. 진짜 짜증나네, 맛이. 머리가 간지러워요, 그리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 가. 아이, 눈 맞았어요. 안녕하십니까, 가위바위보. 근데 난 하나 먹고 싶더라. 이게 묘하게 중독성 있네. 안 먹고 있으니까 먹고 싶어. 아, 씨발, 하지 마. 개바야. 아, 너무 많아. 저도 그런 거 먹었어요, 지금. 아니, 이거는. 빠지세요, 지금. 딱 좋아요, 먹기. 와. 피똥싸겠는데요? 와,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어우, 왜 이렇게 맵냐, 이거?
아니, 뜨거운 게 혀에 닿잖아요. 아파요. 이거 스코빌 지수 얼마나 되나요 혹시? 나 지금 그 탄산을 좀 들고 올게. 우유 드실래요? 우유. 와. 아, 이거 아프다. 야, 빨리 우유 좀 갖고 와봐봐. 어우, 너무 맵다. 와, 이거 빡세다, 이거. 바이. 바이. 저 아직 매운이 가지도 않았는데요, 지금. 바이바이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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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좀 봐드릴게요. 요 정도. 아, 씨발. 양은 별로 없어요. 대신 큽니다. 아, 이제 콧물이 나오네요. 아. 맵다, 이거 진짜 맵다. 와, 아니 근데 양이 꽤 많거든요 이거. 안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오늘 이후로. 와, 좀 괜찮아졌어요 이제. 좀. 근데 궁합이 좋긴 하다. 아니? 너무 너무 이게 매운 게 아파요. 일단 혀가 너무 아프고. 네. 약간 처음에 들어갈 때 혀에 닿을 때 약간 잿더미 같은 맛 나. 잿더미 드셔 보셨나요, 혹시? 약간 그런 느낌 들어. 약간 화산재 느낌. 어, 화산재. 와, 개 아프다 이거. 와, 양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잇몸에 닿게 했던 잇몸이 맵다. 잇몸 매운 거 처음이네. 와, 개 매운데 이거? 이거 스코빌 지수가 얼마나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매운 거지 이게? 불닭보다 3배라고요? 아플만 하네. 와, 엄청 맵다 이거. 고종호 사촌님 고맙습니다. 진압해. 아, 내가 먹어봤던 모든 그 음식들 중에서 지금 제일 매워. 나는 디진다 돈까스도 안 먹어봤고 마왕라면은 먹어봤다. 그 라면 나오고 마왕라면. 무슨 마왕이지? 그 검은 색깔 돼 있고 라면이면 그냥 망어라면이에요 그냥. 그거랑 이제 염라대왕 라면. 염라대왕 네. 라면. 네. 에이... 와. 요즘 제 알고리즘에 디진다 돈가스가 뜨더라고요. 드셔보실 생각 없으세요? 이거에 한 3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와, 이거 눈물 난다 이거. 맵다 이거. 디진다는 거기 사장님이 막 겔포스도 주고 그러는데요. 에이, 안 먹을래. 김치 치워라. 아, 못 먹겠다.
웬만하면 먹겠는데 못 먹겠어. 진짜 미안해. 어우, 너무 맵다, 이거. 그래도 다 버릴게, 미안한데. 그래도 팬분이 보내준 성의가 있는데. 뭐. 바로 갖다 버려야겠다. 미안하다. 혹시 그 한 팩 남았는데 필요하신 분은 플러스 친구 주세요. 보내드릴게요. 태어나서 매운 거 먹은 거 중에 제일 매워 지금. 내 느낌으로는 그 태국 고추 그 이상이야. 한 몇 개야. 아, 너무 맵다 이거. 이걸 여기로 가져가. 떴다. 남은 실비김치 다 먹고 우유 없이 3분 버티기. 300개. 실패. 장난이 아니야. 난 절대 방송에서 오버하지 않아. 에, 안 마. 안 해. 아, 존나 힘나. 아. 너무 아예 매워서 못 먹겠어. 나도 이제 매운 걸 먹으면 매운 거에 그 총량이 있거든. 근데 그게 지금 방금 랄프한테 두 번 지면서 다 먹어버려갖고 그 이상 못 할 것 같아. 아니 중간중간에 아니 저게 이제 뭐 잇몸에 닿으면 잇몸이 맵고 그냥 저 내가 봤을 때 손등에 얼려놓은 손등도 매울걸? 진짜로? 아니 김치를 그래도 실비 김치길래 김치인 줄 알았는데 붉은뿔 사슴 버섯이야. 먹으면 죽잖아요 그거. 붉은뿔 사슴 버섯이야 저거. 내가 봤을 때 아마 붉은뿔 사슴 버섯을 혀에 대면은 저 느낌 들 것 같은데. 나는 못 먹겠어 실비 김치. 여러분들이나 한번 드셔봐. 내가 시켜놔서 엄청 후회할걸. 먹으면 안 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초반이었다는 것을. 어, 붉은 뿔 사슴 버섯 플러스 폭탄 먼지벌레 느낌 나. 존나 매워. 오늘 날씨 너무 매워. 머리 바꿔서 그런가? 감사합니다. 머리 느낌 짜파게티는 맛있다. 난 짜파게티 지금 조심스러운 게 아까 그 실비김치에 묻어있던 양념 잔여물들이 지금 몇 개 있는데 그 닿을 때마다 지금 폭탄 먼지벌레가 느껴진다. 저도 있어요. 먼지벌레 좀 많아요. 아, 맵다 이거. 아, 야, 나 땀이 여기로 나는 거야. 머리 두피 가르고 일로. 아니 흑채가 묻어 나오는데요? 아 진짜? 됐다. 어 흑채 묻어 나왔다. 아니 땀 나는 건 흑채가 어떻게 안 되나 보다. 네. 깜짝 놀랐네. 어우 큰일 날 뻔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없어졌어. 아, 어우 땀은 어떻게 못하는 거나 제가. 어. 중간 중간에 지레가 있네. 아 너무 맵다 이거. 어 왜 안 가시냐. 어, 짜증 나네 매운 것도. 아이씨. 어 매워 존나 매워 이거 먹어봐. 스코빌지스 1점에서 아니 1에서 1.5만이라고 핵불닭보다 맵다고. 불마왕보다 안 맵고. 불마왕라면 내가 먹어봤잖아. 그 국물 안 드셨잖아요. 아 국물은 도저히 못 먹겠다. 그거 국물이 진짜 저거예요. 네. 아 이거 좀 위 아플 것 같은데. 어 좀 못 먹겠다. 나 저 버려라 그냥. 그거 먹고 매우시면 실비김치는 뭐 조금 드리죠? 실비김치를 먹었는데 실비김치는 뭔 소리예요?
아니 실비김치를 저기 뭐 부산 해운대구에서 보내달라고 하면은 택배비가 더 나오겠어요 여러분. 와서 가져가세요. 안 보내드릴게요. 그냥 버릴게요 그냥. 예. 아니면 나중에 지인들이랑 박투어 가거나 그럴 때 좀 싸가면은 거기서 게임으로 먹어도 되겠다. 열받는데요 근데 이게 지면 진짜 화날 것 같은데. 게임으로 해야 돼 이건 진짜. 개 아파. 못 먹겠어 못 먹겠어. 중독성 그딴 거 없고 그냥 먹고 싶지가 않아. 못 먹겠어 진짜 못 먹겠어. 이걸 맛있게 드시는 분이 있다고요? 아, 나 못 먹겠어. 그나마 이제 보쌈 같은 거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긴 해요. 보쌈? 예. 네. 글씨? 배불러서 못 먹겠다. 그만. 예? 못 먹겠어. 배불러. 와, 형님이 짜파게티 남기신다고요? 응. 오래 살고 볼 일인데. 아. 두 개 이상 넣은 거 아니야? 아니, 두 개. 딱 두 개. 아. 속 아프다. 어우, 빡센데. 아니야, 내일은 코트를 웃겨라 해야 되니까. 아, 괜히 먹었다 이거. 아, 정말. 아, 보내준 성의가 있어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보내준 성의가 때문에 먹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아파 속이. 아, 저 지금 위가 아파요. 담배 하나 필게요 여러분. 아, 안되겠다. 담배 하나 싹 피고 와서 할게요. 오우 쉣 fucking shit. 불안 붙지 마라. 아, 신병구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냥 그 정도는 아니야. 난 저 우유 먹어서 괜찮아. 우유가 장을 보호해 주니까. 신병구처럼 고맙습니다.
이제 좀 가신다. 이제 좀 가신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여러분 실비김치 같은 거 절대 드시지 마세요. 예, 그냥 챌린지용이지 쓰레기 김치야 내 입맛에는. 속이 아프다 이제. 괜찮냐? 네. 담배 피다 살짝 살이 들렸는데. 잘 참았다. 기도가 아파, 기도가. 목도 갈렸다 지금. 잘 먹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시지 마세요. 네. 오슈를 내일로 미루자. 오슈를 내일로 미루고 내일 오슈 하고 그러고 아니면 이제 코웃 하고 우참 챌린지 하고 그 다음에 오슈 하자. 내일은 오늘 오슈 안 하고 다른 거 하자.